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도토리 물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토리 물회 하니까 약간 생소하시죠? 이 메뉴는 제가 도토리를 숟가락으로 막 그냥 묵을 막 퍼먹고 싶어가지고 가끔씩 집에서 해먹는 메뉴인데, 요게 만능 무침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도토리 묵을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도토리 묵은요, 이렇게 깍둑썰기로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게끔 깍둑썰기로 썰어 놨고요. 그리고 깻잎, 상추, 양파, 오이, 뭐 당근, 뭐 집에 있는 야채들, 양배추도 그렇고, 뭐 야채들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약간 깍둑썰기 비슷하게 해서 이 도토리 묵하고 비슷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양념 만들어 볼게요. 한만 식초, 설탕, 물엿, 중화 두반장, 소고기 다시다, 다진 마늘, 중간 입자의 고춧가루, 고추 맛기름, 통깨, 갈아 만든 배,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 정도 농도가 조금 묽게 나오죠? 이렇게. 예, 묽게 나오면 요거를 갖다가 냉동실에 조금 넣어가지고 살얼음을 조금 띄워주세요. 냉면 대접에 도토리 묵하고 아까 야채들 그냥 저는 이렇게 돌려서 세팅을 지금 해놨고요. 그리고 완성된 여기에 아까 육수 요거를 부어주세요. 저는 다 부어 먹을게요. 제가 먹을 거니까. 자, 이렇게 부어 주시고 시원하게 이제 한 대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모양은 조금 이래 보여도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 더울 때 조금 입맛 없을 때 요거 한 그릇하고 밥한 공기 딱 먹으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도토리 물회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